11년 전에 국보 1호 숭례문이 완전히 타버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 뒤 문화재청은 우리 문화재 전반에 대한 소방방재 시스템을 새로 구축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경복궁, CCTV만 60개가 넘고 24시간 감시 중이라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허술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거침없이 간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 60대 노인이 홧김에 저지른 방화에 국보 1호 숭례문은 속수무책, 불타 무너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문화재청은 경복궁에도 62억 원 넘는 예산을 들여 화재 진압과 감시를 위한 방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경복궁 안에 68개의 CCTV를 설치하고 자체 방재 인력이 24시간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감지 시스템으로 CCTV가 설치되어 청원실에서 직원들이 24시간 모니터링 중입니다. 확인해봤습니다. 경복궁 경내 한쪽에 있는 시설. 펜스를 따라 쭉 걸어가자. 가건물 담장에 있는 한 쪽문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바로 앞에 있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녹이 쓴 자물쇠가 그대로 열린 채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쉽게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부엔 광화문 새 현판 도료 시험장도 있고 각종 기와 등 보수용 자재가 널려 있습니다. 바로 옆 건물엔 내년에 걸릴 광화문 새 현판 원본과 보물 제1460호, 흥천사명 동종도 보관돼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유물 등이 보관된 곳이지만 1시간 넘도록 내부에 들어와 있는 취재진을 제지하는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보안이 뚫린 사실도 모릅니다. 현판에 넣은 거 어떻게 아셨어요? 안에 그 들어가실 게 돼 있던데. 문 다 열려있던 거. 들어갔어요? 누가 열어놨어요? 소방시설도 문제였습니다. 사용 연한 10년을 넘긴 소화기가 있나 하면 이 제조 연허리를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훼손이 좀 심합니다. 언제 제작된 건지 알 수 없는 소화기까지. 비치된 소화기 9개 중 정상 제품으로 확인된 건 4개뿐이었습니다. 경복궁을 소홀하게 관리해온 문화재청 문제가 심각합니다. 다른 문화재 관리에도 문제가 없는지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숭례문 화재 이후 11년. 허술한 문화재 관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SBS 강민우입니다.